뉴스에 시작합니다. 저는 동정민입니다.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늘어납니다. 증원 규모가 관심이었는데 다가오는 올해 대학 입시부터 입학 정원이 2천 명 늘어납니다. 지금까지 의대 정원이 3,058명이었는데 5,058명이 되는 겁니다. 10년 후엔 의사 1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파격적인 수치인데요.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전운까지 감돌고 있습니다. 일단 정부 발표 내용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당장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천 명 늘어납니다. 3,058명에서 5,058명으로 확대되는 건데 올해 수능을 보는 대학 입시생들부터 해당됩니다.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지난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입니다. 또 3,058명으로 동결된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정원 변경입니다. 오늘 교육부에 총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천 명씩 늘려 이들이 의대를 모두 졸업하는 2035년에 만 명의 의사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. 정부는 다만 2029년 이후엔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2035년에 15,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더 늘리고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으로 지방 의료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. 지역 의대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. 2,000명을 시작으로 1만 명까지 의대생이 늘면서 제대로 교육이 가능할지가 숙제입니다. 정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들이 많고 또 추가 교육 역량 확보가 이제 필요한 대학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. 정부는 오는 4월 대학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하고 5월 대입 모집 공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.